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플레이어 저번에서 이상의 책 읽었습니다. 더 볼게요. 아이고. 이거 줄까요? 많이 갔죠. 여기 갖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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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차례죠. 이제 저걸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자판 솔로몬 왕. 기다릴게요. 솔로몬 왕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다윗 왕의 교훈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났었어요. 솔로몬아, 무엇인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나. 가 들어주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마음에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죄를 구했기 때문에요. 수고하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을 찾았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밤새 저 여자의 아기가 죽게 되자 아기랑 바꾸어 놀았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말했어요. 열어봐! 칼을 가져오려나. 신하들이 어리둥절하지만 왕의 명령대로 칼을 가지고 왔어요. 살아있는 저 아기를 돌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안 돼요. 솔로몬 아기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들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말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일까요? 아기 죽이지 말라. 그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왕, 진짜 지대오는 오신에 재판하는 관결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놀라우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과 평화 없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오늘은 먼저 부서들의 성격 계획이 가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봐요. 안녕!